29번 어휘추론입니다. 29번 어휘추론은 ABC에서 각각 맞는 단어들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제가 맞춰놨고요. 많이 어렵지 않아요. 대신 서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유명한 사람이 탈레스 오브 밀레투스인데 이 사람 위에는 사람이 단수의 명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나오는 거니까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고 순서 문장 삽입을 포인트를 잡아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 줄 갑니다. From the beginning of human history, 인간 역사의 최초에서부터 people have asked questions about the world and their places within world.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부사 체크했고요. 사람들은 질문에 대해 질문을 해왔다는 겁니다. About a world,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 이시 뜻하는 바는 세상, 그 안에서의 인간들의 위치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희는 어디서 왔나요? 우리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관련된 질문이죠. For early societies,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were found in religion, 이 종교에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노란색으로 체크한 이유 순서 문장 삽입의 정답의 근거. 일부 사람들은 found the traditional religious explanation inadequate. 밑줄 친 문장은 구조상 어법으로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게 있어서 적어놨습니다. 칠판 한번 볼까요? find라는 우리 기초적인 단어 발견하다라는 동사 적어놨는데 이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 목적어를 발견하다라는 뜻이 되죠. 근데 문장에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품사인 형용사가 등장하게 된다 라고 하면 이때는 뜻이 바뀌게 된다는 점이죠. 어떻게 바뀌느냐? 발견하다가 아니라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고 생각하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가 라고 해석이 된다면 이렇게 잘라진다는 것이고요. 목적어와 보호는 같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형용사,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이 문장에 실제로 있는지 한번 볼까요? 밑줄 친 문장에서 맨 마지막 단어 inadequate, 부적절한 이란 형용사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find의 과거인 found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단어 inadequate 이라는 부적절한 이라는 형용사가 나왔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전통적인 종교적 해석이나 설명들을 부적절한 상태라고 생각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종교에서 답을 찾았는데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종교적 설명 자체가 부적절한 것 같아 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began to search for answers, 답변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어디에 기초를 두어서? based on reason, 이성에 기초를 두어서. 이런 변화는 marked the birth of philosophy, 철학의 탄생에 표를 찍게 됩니다. And the first of the great thinkers that we know of,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이 바로 Miletus of Miletus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관계사니까 묶었고요. 그리고 진짜 문장의 동사는 was입니다. 이 문장의 동사는 이렇게 잘라지고 여기서 문장 잘라지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이 노란색을 칠한 거하고 이 노란색은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걸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순서 문장 삽입의 근거다. 이러한 변화, 사람들이 답을 이성에서 찾기 시작한 것이 바로 this shift가 되시는 거죠. He used reason to inquire into the nature of universe and encourage others to do likewise. 문장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스크린 위로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두 개의 동사가 눈에 띄네요. used, encouraged, and 병렬로 구조 나와서 뒤를 보고 앞을 봤더니 encouraged와 used가 두 개 연결되고 있습니다. encourage는 대표적으로 to부 정사와 함께 가는 겉부집 동사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비슷하게 하도록 장려했다 입니다. 앞에 있는 used는 reason을 이성을 썼는데요. 이성이라고 하는 걸 뭐하기 위해 썼냐면 to inquire into the nature of the universe. 전치사하고 두 개 나왔으니까 묶어보면 우주의 속성에 관해서 질문하기 위해서 이성을 사용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 그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라고 장려를 했다는 것이죠. 자, 스크린 잠깐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놓고서 제가 요 likewise에다가 노란색을 칠해놨는데 이 부분은 문장 삽입이나 순서의 근거라기보다는 제가 적은 이유는 서술형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likewise를 어렵게 쓴다면 영어로 써라 라고 적을 거고, 한국어로 쓴다면 이거를 한국어로 써라, 좀 쉽게 낼 수 있는 유형인데요. 한국어로 쓴다면 inquiry into the nature니까 우주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걸 탐구하기 위해서 이성을 사용하는 행동,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혹은 그냥 using reason 혹은 to use reason to inquire into the nature of the universe, 이렇게 써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니까 좀 이해 안 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답으로 칠판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 likewise가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썼을 때 앞에 to 부정사를 써주시거나 이 자리에 using으로 동명사로 써도 괜찮습니다. 나머지는 그 앞에 있는 글에 대한 그대로 썼으니까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우주의 속성에 대해서 탐구하고 질문하기 위해 이성을 쓰기, 이성을 사용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라 영어로 쓸 수 있겠고요. 한국어로 쓴다면 우주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성을 사용함, 이 정도로 써줄 수가 있겠네요. 물론 학교 스타일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가능해서 제가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잘 체크하셨고요. 정지화면으로 해놓고서 적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시 이제 문장 돌아올게요. He passed on to his followers, not only his answers. Pass on, 동사로 전달하다 라는 뜻. 그러면 무엇을 전달했느냐? To his followers, 이거는 부사예요. Not only, but also를 전달해 준 것이죠. 밑줄 지 파란색에서 not only, A, 그의 답변들, but also B, process thinking rationally,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과정. 요게 어휘추론의 문제의 정답이었죠. I, R이 붙어서 비합리적인가 아니었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과정도 전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Together with an idea, a what kind of explanation could be considered satisfactory. 어떠한 종류의 설명이 만족스럽다라고 간주되어질 수 있는지에 관한 생각과 함께가 되겠습니다. 그 어떤 생각이 좀 더 적절할 것이냐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것인데요. 마지막 문장에 considered, 간주되어졌다 라고 하는 맥락인데 마지막 단어가 satisfactory, 마치 공장처럼 생겼지만 그냥 형용사로 만족스러운, satisfy의 형용사 형태입니다. 만족스러운으로 기억해 두세요. 어떠한 종류의 설명이 considered, 간주되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satisfactory, 만족스럽게, 만족스러운 상태로, 이렇게 해석이 된 구조가 되겠죠. 자, 이 문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 글은 초창기에는 그렇게 대단하게 어려운 게 없어요. 하지만 however하고 this shift, 그리고 탈레스 밀레투스부터 그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순서 문장 삽입을 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 글은 특히나 6개 문장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순서 문장 삽입 둘 다 가능한 형태고요. 그리고 어휘 추론이었으니까 어법 추론도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탈레스 밀레투스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종교나 이런 이성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제목이나 주제, 그리고 또 이 글이 갖고 있는 제목이나 주제 말고도 일치 불일치로도 충분히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29번의 어휘 추론 여기까지입니다.